나,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제가 금요일이 무서운가 봐요, 팀장님. 선물옵션만 길다도 계속 금요일날에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다음 주장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내 일장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또 있을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 차에 지금 현재 마음을 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수급적인 그런 일정도 있어서 빼먹고 갈 뻔했습니다. 근데 예. 보통 미국 선물옵션 만기일 전에 이미 다 변동성이 커지고요. 네. 만기일 날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그렇게 주지는 이번에도 않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렇죠. 네. 봐야죠. 예. 근데 근데 이제 선물 쪽 보면은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네네. 2008년도 12월 그때가 아까 아침에 보다 보니까 12월 19일 날이 이제 그날 그거 했는데 그때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그때도 한10% 정도 빠졌다가 그 다음 날뭐 십몇 프로 또 또, 올라가고 예. 아, 이게 다시 똑같네요. 예. 이게 그 5거래일 동안 한30% 정도 빠졌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한 10거래일 동안에 그 빠진 걸다 복구를 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가 24% 빠졌지만 브렌트는 그만큼 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뭐 관련된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외로 뭐 22 발표 이후에 뭐 십몇 프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모든 눈은 결국은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뉴욕주 주지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거죠. 근데 주목할 필요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려 왔듯이 미국 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검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급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뭐 거의 2천 명 가까이 한꺼번에 증가를 하고 오늘도 뭐그 정도 증가를 할 거고 오늘 정도로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네네. 증가를 하겠죠.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던 아까만 해도 아닌가요? 예. 7,800명이었으니까 아직은 안 아, 넘었죠. 네네.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데가 몇 군데가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쪽 예. CDC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존 네네네. 홉킨스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또 이거는 업데이트를 언론 쪽에서 하니까.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보니까 일단은 뭐 어제에 비해서는 뭐한 1,000명, 2,000명만 많다는 해도 얘기죠. 더 그렇죠. 엄청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그래서 그 연준에서 이제 머니마켓 펀드 관련된 대출을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특단의 금융위기 당시의 조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안정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하한가 갔다가 하한가 깨지고 지금 마이너스 2% 많이 좀 올라오긴 했죠.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막 우리 오후 들어서 정부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막 추경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 뭐 채권 안정 펀드라든지 증액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뭐 이런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포가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발 정치인들이 말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나 뉴욕주 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발언 하나 가지고 미국 시간의 선물이 뭐5% 빠진 거니까 그러네요. 고점 대비하면 예. 7% 가지고 그냥 아, 빠진 거잖아요. 지금 심리 장세인데 여기다가 심리를 더 건드려 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뜩이나 하라는 지금 거예요. 예. 현재 여러 가지 산업 그 공장들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가게들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네. 길리에드 사이언스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이 임상시험 결과가 4월 달에 나와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약을 가지고 이제 임상하는 거라서 길리에드 같은 경우는 뭐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 약이 한 삼상 아 지금 현재 원래 기존에 지금 임상을 하고 있었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삼상 결과 발표거든요. 네. 근데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게 원래 정상적인 법규 안에서 규정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규정을 어겨도 돼요. 그러니까 뭐 1년 걸릴 거 이제 뭐뭐몇 개월 금방금방 그렇죠. 안에 예.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투여하기까지는 몇 개월 걸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뭐 어차피 좀돼 있고 그래서 뭐몇 개월 후에 하고 늦여름 정도로 해서 이게 뭐 일반 사람들한테 뭐 나온다. 우리 타미플루가 사실은 원래 기존에 있던 약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신종플루에 잘 되니까
그게 쫙 퍼진 거였거든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들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멈춰있는 공장들이 돌고 멈춰있던 가게들이 문을 열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면 그거는 뭐 곧바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공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팀장님께서 지금 이 리서치 전략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고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까? 아직도 보고 계십니까? 하락 요인들이 이제 나오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하락 요인이라는 거는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기업 이익은 급감을 하고 이거는 뭐 고용, 고용 불안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슈로 확대해서 가는 경향들이 왕왕 있고요.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만이나 이런 쪽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뭐 의사도 아니고 뭐 신도 아닌 이상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만 물론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걔네들은 마스크를 안 쓰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지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치료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증가율이 꺾이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그 시기를 저희들은 뭐 한 4월 달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름 정도부터 해서는 대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금융시장이라는 건 좀 빨리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뭐 주식시장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움직이는 게 그거잖아요. 그 어떠한 이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현재 오늘 서른 몇 명인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후베이성은 제로 내부 나머지는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중국 내수 관련주들 맞습니다. 중국이 계속적으로 그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거 그다음에 물류의사 이런 쪽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사람들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지만 여기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고 있는 게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 예, 이번 주 들어서 눈에 많이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해도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주 중반 이후부터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여기서 물론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예.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밑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확산이 되면서 공장이 멈춰버리는 이런 과정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시기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뭐 밴드가 어디까지 빠질 거다 이게 뭐 이거보다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둘씩 코로나 이슈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좋을까 그 다음에 어떠한 종목들이 이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날까 이게 실물단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마감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8.39% 하락으로 1457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코스닥은요. 11% 하락이네요. 428.35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수는 1293개가 나왔고요. 상승 종목은 43개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역시 890개의 하락 종목이 나왔고요. 상승 종목 11개 종목. 이런 저는 오히려 더 상승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보게 되는 잠시나마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을 함께 해주신 서상영 팀장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